절친으로 소문난 악동 뮤지션과 아이유. 악동 뮤지션 찬혁이 아이유를 위해 자작곡을 선물했는데 자작곡의 제목은 무엇? A. 바닐라 초코. B.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 너무 다른데? 분위기. 뭡니까 이번에는? 이번 이상한 부조 미션은 주간에도 27회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전 눈이 사라집니다. 아무튼 설 특집이었나 보다. 음료수 2700cc를 먼저 마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나 못 마실 것 같아. 제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먼저 많이 마시면 됩니다. 맛이 다르다. 고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먹어야지. 왠지. 몇 번입니까? 제가 그만할 때까지 드십니다. 뭐? 1번 합시다, 1번. 준비, 시작! 오, 야, 대박! 오, 야, 대박! 야, 스피드가 엄마. 엄마. 엄마 예봐. 오, 야, 이윤이 무슨 외계인 같아. SF 같아. 오, 멋있어. 오, 야, 봄이야. 봄이야,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런 거 안 지는 애잖아. 안 돼, 텀 안 돼, 텀 안 돼, 텀 안 돼. 야, 뱉지 마. 뱉으면 안 돼. 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3, 2, 그만.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범이가 4.9cm입니다. 4.9cm. 4.9. 자, 우리 이룬이. 네! 4.7! 야, 너 어떻게 여자가 이룬이한테 그러냐? 잘했어. 자, 계란 후라이는 왠지 톡 하고 터지잖아요. 네. 바닐라 초코는 입안에 감싸는 보드라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이유가 설리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아, 설리의 그 아름다움을 복숭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유는 왠지 좀 이렇게 상콤하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닐라 초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정답이 A온이었잖아. 이번에 한 번 더 A로 가도 돼. 네. 자,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A. 바닐라 초코. 정답은 이 비슷한 연관성 있어. B. 계란 후라이. 그럼. 계란 후라이라고? 아, 아이유 후라이. 후라이. 이런 것도 모르고. 연승이야.